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노펜의 ST2223SATA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크기가 3.5인치의 하드디스크 크기와 같은 제품인데요. 네, 이 공간 안에 두 개의 SATA 2.5형의 SSD나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좁은 공간에 두 개의 하드디스크나 SSD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은 미니 PC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최근에는 SSD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실제로 다른 리뷰들을 보고 구매를 했었다가 이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해서 불편한 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제대로 장착이 돼서 앞쪽에 지금 빛이 두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개, 지금 안에는 SSD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 설명서대로 장착을 했을 때 제대로 인식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단자 부분에 정확하게 결착이 돼야 되는데 결착이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였고요. 이제 그걸 실제로 시연해서 제가 보여드리죠. 지금은 컴퓨터도 켜져 있는 상태고 제대로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임의로 SSD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지만 임의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장착을 해볼게요. 이 클립 부분을 당기고 그다음 당기면은 SSD가 앞쪽으로 뒤쪽에서는 이 SSD를 이렇게 미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SSD를 이렇게 밀면서 이 손잡이를 당기면은 밀면서 SSD를 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뒤쪽에 결착되어 있는 부분이 빠지는 거고요. 뒤쪽 부분을 보면은 두 개의 SATA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를 넣죠. 장치 두개 넣는데 각각 두개 장치들을 연결하는 SATA 단자고, 대신 전원은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하나만 넣어도 두개 SSD를 동시에 SSD나 하드디스크나 두개다켤수 있기 때문에 전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만 연결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이쪽 부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 한개 단자 부분이 보면은 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죠. 이 반을 나눴을 때 이쪽 부분에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제품을 장착하면은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작은 부품을 SSD처럼 작은 장치를 장착할 때는 아래쪽 부분을 붙여서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결제 안될수 있고요. 맨 안쪽 부분을 보면은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SATA 단자가 안쪽에 있습니다. 하수합 비처럼 있어서 이게 장착됐다가 안에 들어와 장착됐다가 뽑아졌다가 하는 형태로 되는 거고요. 이걸 밀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제가 이걸 장착해 볼게요.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은 원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 지금은 잘 됐네요. 지금 됐는데. 그리고. 장착하고. 네, 보면은 한쪽에 장착이 안 됐죠. 빛이 안 들어옵니다. 네. 한 번은 제대로 되고 한 번은 안될수 있는 게좀 장치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장치처럼 하드디스크처럼 약간 굵은 형태면은 인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빼고요. 다시 이번 밑에다 그냥 하고 장착해보자. 지금 제대로 인식하죠, 지금은. 근데 이렇게 얇은 형태의 SSD를 장착하고요. 이거 넣고 닫아보면 이번에는 이 위쪽이 인식이 안 되죠. 아래쪽은 또 인식이 됐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완전히 다 닫혔는데 닫혔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살짝 문을 열어서 지금 안쪽에 SSD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더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밀어 넣었는데도 지금 이쪽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장착이 제대로 된것 같은데도 동작을 실제로는 안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걸 두개다 장착했는데 두개다 핏이 안 들어와서 처음엔 장치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결착이 제대로 안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착하실 때이 핏이 안 들어오면은 제대로 장착이 안된 거기 때문에 몇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뺐다가 자주 꽂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신 좁은 공간에 두 개의 장치를 인식시키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거 또, 다시 또 보자. 최대한 이쪽으로 밀어서 밀어놓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걸 어느 정도 닫고요. 아니면 뒤쪽에 밀고 있기 때문에 안 다치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밀어놓습니다. 네, 빛이 들어왔죠? 이것도 손으로 밀어놓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닫아버리면은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 보통 핫서베이가 상당히 이런 형태로 된 것 제품 중에 이렇게 큰 핫스크를 장착했다가 밀어 빼고 하는 장치들 보면은 상당히 고가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꽤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이거 밀어놓고 장착되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이 좀 넓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드디스크라고 하면은 그게 들어가는 부분에 레일이 걸려 있어서 다른 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돼서 정확하게 결착됐다가 빠졌다가 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공간 둬서 다른 장치들도 여유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이유 때문에 뒤쪽 부분에 결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됐죠.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했으니까 제대로 됐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냥 넣어버리면은 인식을 안 해서 SSD가 뭐 고장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 갖다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리뷰에서는 이런 거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 방법대로 장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